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뷰노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뷰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뷰노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기업 내용을 좀 보면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솔루션 업체입니다.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 현장에서 의료 영상이라든지 생체 신호 등에 근거한 의료진의 진단 행위를 보조하고 또 정확도를 제고하고 뭐또 진단 시간 뭐 이런 거 단축시키거나 뭐 새로운 또 진단 및 예측 기술 및뭐 솔루션 이런 쪽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시장에서는 의료 AI 관련주로도 해서 정말 좋은 쪽으로 일단은 인식이 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우선 해당 종목 실적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2020년도 매출액 13억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22억 나오면서 좀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83억으로 나오면서 매출 꾸준하게 좀 개선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50억 정도로 일단은 시장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고요.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2020년도 97억 원의 적자,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178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던 상황인데, 작년에는요, 154억의 적자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적자폭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107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할 것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는데, 적자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순이익도 보시면은요, 2020년부터 해서 적자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이 적자 규모도 흑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현재 뭐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당 종목 부채 비율을 보면은요, 뭐 80%대 수준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유보율은 1,300% 이상 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매수매도 반복이 됐는데, 최근 들어 매도 물량이 좀 나아졌던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26만 9천 주 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개인 수급을 보면은 좀 상반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랑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33만 주 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관 수급을 보면은 뭐 매수 매도 이런 식의 반복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매수세가 좀더 우위에 있습니다. 어쨌든 뭐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만 주 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뭐 기관 투자 전반적으로 일단 골고루 매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연기금, 뭐 투신, 보험, 금융투자, 특히 연기금에서 매수가 좀 가담을 했고, 다만 상업본대에서 일단은 차익 매물이 좀 일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수급은 향후 앞으로도 개선이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선 해당 종목 뉴스플로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뷰노 AI 안저 영상 판독 기술 미국 특허 등록을 했다. 그래서 AI 특허 선정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그런 뉴스 플로우가 좀 형성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아무튼 올해 들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뭐 보시면은 AI 의료 테마 질주 뭐 이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이런 섹터 안으로 또 자금이 또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뷰노가 매수 1위라고 일단은 나와줬던 그런 뉴스 플로우도 있고, 또 하나 보시면은 치매 조기 진단 FDA 첫 허가 뷰노, 그리고 피플바이오도 있는데, 뭐 해외 진출 전략 뭐 이래서 뷰노는 알츠하이머 진단 제품 올해 연말까지 해서 FDA 허가 이런 쪽으로 좀 유력하다라는 기사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기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검사법이 뭐 최근 세계 최초로 미국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좀 받았는데요. 로슈라는 업체 뭐 이런 쪽
했는데, 아무튼 이런 쪽으로도 해서 그 뷰노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뉴스 플로우가 좀 계속적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AI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뷰노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 때 일단은 저점을 좀 잡았고요. 5천원 전후 구간에서 그 이후부터 이제 AI 관련 이슈가 좀 많이 불거지면서 정말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 대금도 증가되고 있고요. 다만 이 구간대에 물려있는 분들의 그 저항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좀 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 라인 또잘 지켜주면서 또 윗꼬리 잡아먹는 그런 흐름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봉상 보시면은요, 여긴 지금 표시가 안 되지만 아까 그 저항 라인을 또 정확히 저항을 좀 받았습니다. 4만 원. 이 이후에 주가 좀 급락을 했고 21선까지 좀 회선을 한 다음에 진행이 됐었는데 빠르게 또 21선 또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일단은 22평에서 좀 비비면서 쉬어가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완전히 역배열 구간에서 돌파한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시면은 변동성이 다시 한번 더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냥 가만히 쥐고 있다가 뭐 수익을 많이 벌 거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 구간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약간의 미세 조정 진행을 하면서 수익률에 극대화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아무튼 미국 증시도 많이 급등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또 쉬어가고 또 조정도 받고 있는 그런 국면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도 금리 인상 이제 피크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의 또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또 경계감으로 지금 시장에 다가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 폭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요. 시장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매매를 또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맹목적적으로 들고 가서 수익 내시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또 구가할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준비를 좀 했습니다. 뷰노라는 종목, 시나리오별 매수매도 대응 전략을 제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었고요. 해당 자료 안에는요, 시장 상황별, 그 시나리오별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시장 시나리오별 매수가 정확히 기재를 다 해놨고요. 거기다가 시장 상황별로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목표가도 자세하게 기술을 다 해놨습니다. 전략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맹목적적으로 매수를 해서 무지성으로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약간의 미세 조정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을 좀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자료를 좀 보시고 수익률 좀 많이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 뭐 받아보시는 거뭐 간단한데요. 말씀을 드려보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좀 눌러주시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뷰노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체크해서 순차적으로 좀 빠르게 해당 자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시장이 다시 한번 변동 구간에 있고
이 구간을 좀잘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수익률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요. 이걸 꼭 참고해서 많은 수익을 좀 보셨으면은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해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예, 공신력 있는 증권 방송 또는 예, 뉴스 등에서 소개되는 예, 정말 좋다고 하는 예, 그런 종목들을 믿고 큰 돈을 예,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예, 조금 예, 오르다가 확 급락을 하고 나중에는 또 걷잡을 수 없이 예, 하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예,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그냥 예, 별 생각 없이 예, 몇십만 원, 예, 그 다음에 뭐 10만 원, 또 50만 원, 뭐 100만 원, 네, 뭐 이런 식으로 예, 소액으로 산 종목은 또 나중 되면은 또 엄청 또 급등을 하고 참 가슴 쓰라린 아주 돌아버리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런저런 곳에서 듣는 예, 정보나 뭐 이야기들이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네, 확신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들께 예,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원칙이 잡히기 전까지는 50만 원 혹은 100만 원으로 소액으로 먼저 진행하시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투자 원칙과 경험을 좀, 네,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시간, 예, 단기방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전, 예, 문자로 급등주도, 예,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예, 실시간, 네, 대응방에서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당 방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매수해서 또, 또 고맙게 또 수익이 났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겨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캡처도 예, 보내주시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당일 예, 급등이 나와서 또 수익이 나오면은 또 관련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예, 수익을 그 봤던 예, 인증도 계속 주시면서 화기애애하게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 캡처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예, 직접 예, 모니터를 뭐 사진으로 좀 찍어서 수익도 인증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예, 아주 열정적으로 예, 배우면서 예,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예, 그렇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예,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해당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다는 것보다는 예,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소액으로, 네, 예, 소액으로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 하시다 보면 예,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예,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고 예,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다 보면은 예, 그때부터 예, 천천히 예, 시드 금액을 늘려가시면 되시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예, 여러분들도 점차 예, 투자 원칙이 예, 생기고 또 확신도 생기고 또 작은 금액이 예, 불어나면서 네, 뭐 100만 원으로 네, 1억 네, 1억 만들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실시간 단기방 있죠. 그리고 단기 급등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단기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체크해서 단기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 또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입장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자 빼고 단기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체크해서 문자만 받아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은 단기방에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시장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다 보면 더 빠르게 주식에 대한 투자 이해도도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만의 투자 원칙,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세우실 수가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성공은요, 특별한 능력, 엄청난 고스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요. 꼭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나만의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 얼른 계좌를 불리셔서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